모든 숲풀들은 자신의 고향 숲풀을 가집니다. 고향은 고향 그들이에요. 고향은 어디냐니까 어떤 지설이나 숲풀이 만들어질 때 최초로 만들어질 때 자기를 등록했던 그 숲풀이 고향 숲풀이에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 한경면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에 있고 여기서 처음으로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공간웹에 들어갔고 공간웹에서 내 아이디를 만들었다. 그러면은 제주시 한경면을 관할하는 숲풀 서버가 제 고향 숲풀이 됩니다. 그렇죠? 고향 숲풀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. 왜냐하니까 나중에 수억 개의 지설들 혹은 수십억 개의 지설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고 거래를 이뤄나갈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대차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100원을 지출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이해되시나요? 그러면 100원을 번 사람이 있으면은 100원을 지불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럼 누가 수익을 얻었고 누가 비용이 발생했고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고향 숲을 통하는 겁니다. 고향 숲을 통해서 개별 지설들의 어떤 은행 계좌라든가 뭐 화폐 보유고라든가 혹은 뭐 기타 어떤 재반 활동들이 어떻게 기록되고 서로 비교되고 그 중에서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해내는지 그 부분들을 하나씩 코딩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.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향 숲을 모든 숲은 자신의 고향 숲을에 통해서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향 숲은 자신에게 등록되어진 모든 지설들의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대차 균형을 맞추는 대차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.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.